얘기했어요. 네, 네. 첫 도전입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뮤지컬 배우? 아휴, 저도 놀랐어요. 근데 사실 뮤지컬 배우라고 할 수 없죠. 저는 그냥 이제 걸음마 뜨는 단계인 거고 아직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뮤지컬에 새로 처음 도전하는 뭐 삐약이 정도. 어, 네. 그렇지만 뮤지컬 배우죠. 도전을 하니까. 그렇죠. 이제 한 게 이제 시작부터 이제 배우인 거죠. 그렇죠. 네네네. 배우인 거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네네. 있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반, 많이 배우겠습니다. 반 왔습니다. 아니 또 오해영 하면 우리가 이제 드라마 그 서현진 씨하고 에릭 씨 했던 그 드라마. 그 드라마가 동남아에도 다 수출이 됐거든요. 어, 진짜 인기가 많았대요. 그렇죠. 그 네. 똑같은 거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와 큰 틀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OST나 명장면 이런 게 다 들어있고요. 예. 또 뮤지컬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또 저희의 재해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아, 재해석이 들어가는구나. 네, 드라마에 나오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아. 네. 어떤 역을 하신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네, 저는 완벽하고 이쁜 오해영. 네. 그 드라마에서는 전혜빈 씨가 그렇죠. 맡았던 캐릭터인데. 그렇지, 그렇지. 그 이쁜 오해영. 네, 이게 예. 저희가 오해영 오해영이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지. 오해영은 이쁜 오해영. 예. 또 제가 맡은 또 오해영은 너무 이쁜 오해영.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좀 구분을 지은 거지. 사실 네, 둘 다 이쁘죠. 아, 그러면 서현진 씨 맡았던 역은 이쁜 오해영. 네. 그리고 전혜빈 씨 맡고 지금 산드라 씨가 도전하는 역할은 좀 더 이쁜. 좀 더 이쁜 오해영. 네. 아, 또 오해영과 싱크로율 100%라고 0148님이. 아, 네네네. 네. 아니 근데 또 산드라 씨가 또 그렇게 도도한 건 또 그렇게 어울리지가 않을 것 같은데 뭐 연습 네. 좀 많이 했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씬은 뭐 이렇게 도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실 저도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 예. 캐릭터에.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도도하거나 막 이런 씬이 있진 않아요. 예. 대신 아련한 그런 눈빛 이런 거는 많이 있죠. 네네. 아련하게 오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대가 많이 되네요. 평생 안 해본 거. 그러니까 평생 안 해봤거든. 아련하게 오빠라고 오빠. 네. 불러본 적이 없거든 우리 다라 씨가. 근데 진짜 예. 아, 옆에서 듣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예. 공연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럼 우리 에릭 씨는 누가 합니까? 에릭 씨, 에릭 씨 역할. 손호영 오빠. 달달한. 달달한. 좋겠다. 아우 달달하지. 네, 그리고 또 뮤지컬 배우 김지훈 씨 이렇게 세 분이 하십니다. 달달하게. 네, 너무 달달하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누가 제일 좀 잘 챙겨줬어요? 다라 씨 첫 도전이라 또 가서 할 말도 못하고 또 그랬을 텐데. 네, 근데 아무래도 호영 오빠가 저희 팀의 약간 캡틴 같은 느낌이고 네. 너무 부드러운 남자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항상 그쵸. 미수천사. 처음 갔을 때 약간 이제 뮤지컬 노래하다가도 이게 맞나 잘하고 있나 하고 있을 무렵 귀신같이 나타나서 너무 잘하다 다라야 너무 잘하더라 깜짝 놀랐어 그 미소를 지으면서 머리를 스탐스탐 하면서 아유. 이렇게 씬 연습하다가 막 울고 이렇게 제가 막 나왔어요 예. 딱 그런 완전 지쳐있는데 갑자기 또 그 눈웃음을 치면서 예. 스탐스탐을 해주시니까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네. 고맙다고 짧게 영상 하나 남겨주세요. 네, 아 호영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네 첫 공 멤버인데 잘해 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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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비디오 스타를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3년 전에 나왔을 때는 다라 씨가 좀 헤매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열일했어. 다라 씨 나가고 제가 너무 지쳤어요. 지금은 네네. 가만히 있어도 너무 편해. 다라 씨가 알아서 본인이 진행하고. 아, 벌써 이제 호흡이 이제 많이 맞으시니까 그쵸, 두 분이. 저희가 또 비디오 네네. 스타에서는. 김숙 언니, 박나래 씨가 쌍둥이라며 네. 서현 언니랑 제가 또 쌍둥이에요. 맞아요. 네. 쌍둥이에요. 우리 또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죠. 예, 네. 그 예쁘다는 거.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김숙, 박나래 씨 앞에서 말을 못하니까 네. 우리가.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없는 데서. 예, 네. 없는 데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쁘다는 거, 동안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 네. 예.